안녕하세요. 마천덕후 마덕입니다. 광명계에는 세 개의 대륙이 모여 있습니다. 풍요의 대륙, 차가운 대륙, 메마른 대륙이죠. 각각의 대륙은 다양한 문화와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는 어떤 대륙과 어울리는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요의 대륙은 말 그대로 따뜻하고 풍요로운 곳입니다. 특히 생명의 나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천운마을은 어느 곳보다 따스한 곳이죠. 다만 너무 풍요롭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곳 주민들처럼 쉽게 게을러지고 비만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나무 밑에서 한없이 누워있고 싶은 사람 혹은 휴식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어울릴 수도 있겠습니다. 차가운 대륙은 1년 내내 눈으로 덮인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대륙 사람들은 항상 즐길거리를 찾는 데 열을 올리고 있죠. 빙산마을 옆에 있는 커다란 서커스장에선 놀라운 묘기를 펼치는 서커스가 자주 열립니다. 또한 대륙 곳곳에 있는 대회장에서 힘있는 전사들이 대결을 펼치는데요. 이들 중 이긴 사람들은 최강 전사 대회장에 모여 최고의 전사를 뽑는 축제를 벌입니다. 관객석은 항상 꽉꽉 차있을 만큼 차가운 대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벤트입니다. 대결과 승부를 즐기는 사람, 재밌는 놀거리를 찾아내는 사람은 차가운 대륙에서 축제를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메마른 대륙은 사막 속에 신비를 숨기고 있는 대륙입니다.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는 이 대륙은 환영을 보거나 다른 세상으로 연결되는 장소를 많이 숨기고 있는데요. 끝도 없이 넓고 높은 고대 지하 도시에선 나도 모르게 감탄이 튀어나올 정도이고 마법이 통하지 않는 혼돈의 산을 등산하고 여신이 만들어 놓은 환상 공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절망의 숲에서 보고 싶지 않은 환상을 보게 될 수도 있고 암흑계로 가는 입구를 통해 암흑계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미스테리와 비밀을 좋아하는 사람, 색다른 경험과 모험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메마른 대륙이 꼭 어울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광명계의 세 대륙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륙마다 개성이 넘쳐서 어느 곳이든 꼭 한번은 살아보고 싶어지네요. 이번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마덕으로 찾아오겠습니다.